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정비 벤더리 TV 벤더리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서 교체한 활대링크가 아직 괜찮은지 점검해 보는 영상입니다. 네, 지난번 39번 영상에서요. 네, 한 1년 반 정도 됐죠. 네, 그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개당 3만 원 정도에서 두개 6만 원 주고 활대 링크를 사서 셀프로 낑낑 매면서 교환했었는데요. 네, 오늘 그거 교환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네, 여기 우선 운전석 쪽, 네, 운전석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요. 네. 위에 볼트가 조금 녹이 슬었네요. 네, 위쪽 부싱 생생하고요. 네, 링크 몸체에도 알루미늄이라 녹슨 데 없고요. 네, 밑에 부싱도 생생하고요. 네, 흔들어 보니까 유격도 없고 짱짱하고요. 네, 벤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차들도 요 밑에 부싱이 많이 깨지죠. 네, 그리고 여기 먼지 같은 것들은 염화칼슘입니다. 요거. 네, 아이고 좀잘안 없어지네요. 네, 바퀴 앞쪽에서도 한번 보니까요. 네, 여기도 뭐 상태 좋고요. 실리콘을 하도 뿌려놔서 고무도 아주 생생합니다. 네, 기왕 점검할 때 실리콘 스프레이 한번더 뿌려주고요. 네, 굿. 네, 요거는 저기 왼쪽, 네, 조수석 쪽입니다. 네, 위쪽도 뭐, 네, 좋고, 아래쪽도, 네, 생생하고요. 네, 유격도 없고요. 네, 여기도 실리콘 그리스 뿌려주겠습니다. 네, 굿. 네, 오늘 점검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후기. 네, 알리에서 산 중국산 스테빌라이저. 1년 반 썼는데 고장 없었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두 번째, 구매 가이드. 알리에서 살때 너무 싼거 사지 말고 구매 후기 꼼꼼히 살펴보고 사면 큰 실패는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 산거 리뷰 보면서 사면 된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중국 제품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너무 싼 거, 허접한 것만 사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벤돌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 TV였습니다.